오늘은 빨간색 장난감들의 리더를 뽑도록 하겠다. 빨간 자동차들의 리더라니 정말 의미 있는걸? 리더라면 당연히 내가 할 것이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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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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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가봐 너는 안 돼. 너는 동물이잖니. 에헴 리더란 말이다. 자고로 나이가 많아 지혜가 많고 클래식한 사람이 하는 거란다. 그러므로 나 마이스터가 리더가 되는 게 맞지. 지금부터 빨간색 장난감들의 소개가 있도록 하겠다. 잘 보고 누가 가장 리더에 잘 어울리는지 생각하고 댓글을 남기도록. 귀여워. 아빠가 윙 라이온임. 닥터 X의 영혼이 잠깐 들어온 적 있음. 신내림은 아님. 말과 행동이 매우 느림. 하지만 힘이 셈. 터닝 메카드 극장판 주인공. 최초 디스크 탑재. 에반 킹의 가슴에 살고 있음. 윙 피닉스보다 먼저임. F1 로봇 형태의 메카니멀. 달리는 것을 좋아함. 보라색이 너무 많음. 탈락. 측면에서 충돌하면 합체됨. 말은 못하지만 불을 잘 끔. 역시나 말은 못하지만 장난은 세계 1등. 삼총사 카봇들의 리더. 정열적인 성격을 지닌. 카봇들의 스승. 마이스터 캠프 운영한 적 있음. 개 아니고 늑대임. 주로 차탄 이동시 사용. 검정색이 너무 많음. 탈락. 네 가지 모드로 변신 가능한 첫 번째 카봇. 킹 가이즈의 동생으로 세 가지 변신 가능. 나는 관대하다. 도로 내가 리더다.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. 너는 형님이 앞에 있는데 네가 리더라니. 형은 리더 될 자격이 없다. 나처럼 관대한 사람이 리더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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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형에게 그 말버릇이 뭐야? 아, 뭐 이런 걸 하나. 보나마나 리더는 바로 나지. 안 그런가 우가봐? 우가? 우가 우가 우가? 우가봐 너는 내가 키워서 캡틴 우가바로 변신도 했었잖아. 아이고 답답해. 우리 아빠도 빨간색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. 누가 리더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. 이번 빨간색 장난감들의 리더는 가장 댓글에 많이 달린 장난감으로 하도록 하겠다. 그럼 친구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